남방극장과 스크린으로 가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연기파 배우 김명민 씨, 유괴범으로 변신한 배우 엄기준 씨와 만났습니다. 목사와 유괴범으로 변신한 두 남자의 불꽃 튀는 대결의 승자는 누구일까요? 영화 파괴된 사나이의 주인공들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멘토스 시청자 여러분. 저는 파괴된 사나이에서 주영수 역을 맡은 김명민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파괴된 사나이에서 최병철 역할을 맡은 엄기준입니다. 영화 파괴된 사나이는 8년 전 유괴돼 죽은 줄 알았던 딸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된 아버지가 딸을 구하기 위해 필사적인 사투를 벌이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아버지와 유괴범의 숨막히는 대결이 영화의 재미를 더해준다고 합니다. 뭔가 기억에 남는 장면이라든가 좀 힘드신 부분들 없으셨어요? 거의 다가 이제 힘들었는데 네. 중에서도 가장 힘들었던 거는 네. 기준 씨한테 매 맞는 장면이에요. 아, 맞으셨군요. 네, 발길질을 이렇게 한 거의 5분 이상 당했냐? 아니, 5분 아니고요. 쳐는 사람은 그렇게 맞는 사람은 한 10분 정도. 때리는 연기지만요. 이렇게 때리는 걸 어머니를 꽉 감으면 이렇게 때리는 건 틀리잖아요. 감정이 좀 실렸던가요? 아, 당연하죠. 오, 네. 네. 감정을 확실히 싣고 그러더라고요. 네. 어머, 정말 많이 아프셨나 봐요. 네, 이처럼 언제나 몸살이지 않고 연기하는 김명민 씨의 영화 파괴된 사나이는 관객뿐 아니라 동료 연예인들 사이에서도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항상 명민 선배님 영화는 항상 기대를 하고 또 이렇게 보러 올 때마다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오는데요. 오늘도 역시 기대에 충분한 좋은 영화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에 되게 시나리오나 여러 가지 이렇게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너무 잘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한번 어떻게 했는지 한번 배울 점이 있으면 배우고 한번 많이 그 부분을 좀 가져가 보겠습니다. 김영민 선배님 워낙 연기 훌륭하시니까 기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작에서 극중 역할을 위해 20kg을 감량했던 김명민 씨는 매 작품마다 헌신에 다해 몰입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아, 그게 대단한 게 아닌데 자꾸 대단한 것처럼. 어떻게 잠을 안 자요, 사람이? 아니, 뭐 제가 편하려고. 네. 이렇게 생생하게 잠 잘 거 다 자고 가서 연기하면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 감정들이 안 나올 것 같아서. 네, 제가 편하고자 한 거예요. 네, 여기 도전장을 내민 엄기준 씨는 서늘한 유괴범 연기도 일품이었지만 그 안에 노출 연기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음악을 듣는 그런 씬인데요. 네. 그냥 다 벗고 음악을 온몸으로 듣는. 왜 굳이 귀만 벗으면 되는데 온몸을 던지셨을까? 온몸으로 듣고 싶어서. 그럼 어디까지 우리 여성분들이. 이건 어떻게 얘기해야 돼? 어디까지 나오나요? 네. 뒷모습? 벗기는 다 벗었어요. 네. 그리고 또 우리 많은 여성분들 기대 한껏 하시고 네. 실망만이 클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 뭐 예 보시면 뭐 알겠죠. 네, 두 남자의 화끈한 연기만으로도 기대가 되는 영화 파괴된 네, 사나이. 네, 여러분 저희 영화 파괴된 사나이 7월 1일 개봉합니다. 네, 많이 보러 와주시고요.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파괴된 사나이 화이팅! 네, 두 배우의